자, 18쪽의 3번 문제 시작할게요. 자, 1보다 크고 100보다 작은 두 자연수의 AB에 대하여. 자, 이것을 만족한다 라고 얘기를 했네. 순서상을 한번 구해보라. 이런 문제잖아. 그러면 얘는 일단은 뭐 정리해야 되니까 여기 있는 걸 루트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앞으로 끄집어내면 2분의 1 곱하기 로그 A의 b 정도로 갈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밑에 있는 이 친구는 2분의 1인데 나올 때 뭘로 튀어나와야 돼? 역수로 튀어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같다. 2 곱하기 로그 b에 a 이렇게 되는 걸 수가 있겠네. 오케이? 자, 그리고 나면 여기는 2분의 1을 갖다가 넘겨줍시다. 넘겨주면 얘는 뭐가 되죠? 4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네. 그치? 그러고 나면 여기 있는 친구 일단은 뭐 밑을 좀 맞춰주기 위해서 뭐 할까? 얘를 뒤집어 보자. 뒤집어 보면 얘는 4 곱하기 로그 A의 B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알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로그 A의 B는 이제 이거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거를 이렇게 이항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항을 시키면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A의 B니까 로그 A의 B의 제곱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4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AB가 지금 자연수니까 얘가 음수가 될 수는 없으니까 로그 A의 B라는 친구가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고 그럼 결론적으로 B라는 값은 넘어가니까 A의 뭐가 된다? 제곱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A가 2라면 B는 뭐 4가 된다 이렇게 되겠지. A가 3이라면 B는 뭐 9가 된다 이렇게 쭉 되겠네. 결론적으로 10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A가 9일 때 어디까지 가요? 81까지 갈 수가 있겠지. 여기가 만약에 10이라면 얘는 100이 돼야 되니까 돼야 한대. 안 되잖아. 결론적으로 2에서부터 9까지 몇개 있어? 8개가 존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말좀 정확히 좀 알자. A가 3의 거듭제곱일 때와 거듭제곱근일 때는 이렇게 있거든. 그러니까 A가 3의 거듭제곱이라는 거는 A는 그냥 3의 거듭제곱, n제곱이다. 이런 뜻이고. 만약에 A가 3의 거듭제곱근이라는 말이 붙잖아.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A라는 거는 n제곱근 3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듭제곱까지냐, 거듭제곱근이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겠죠. 알겠지? 그거 정확하게 이렇게 거듭제곱, 거듭제곱근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눈에 보이는 a는 얘는 아니니까 얘는 아니고 이렇게 이제 3의 n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지? 자, 이거의 값이 정수가 되도록이라고 얘기했네. 그러면 이거부터 한번 정리해보자. 18은 뭘로 나눠줄 수 있습니까? 2 곱하기 3의 제곱에 대해서 4제곱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곱하기. 얘는 2a의 마이너스 3제곱인데, 우리가 a를 뭘로 하자 그랬어? 3의 n제곱 하자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 a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곱하기. 3의 n제곱에 마이너스 3제곱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그 다음에 나누기니까 이거 뭐 곱하기로 바꿀 거면 여기 있는 거 이거 마이너스를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없애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어차피 역수니까. 그러면 24는 뭐야? 8, 3, 24니까 2가 3개, 3이 하나에 대해서 제곱 이렇게 정리될 수가 있겠네요. 자, 쭉 정리해볼게요. 그럼 어차피 2하고 3밖에 없잖아. 그럼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2가 일단은 4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3개 있고요. 이렇게 하니까 플러스 6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그럼 10개에서 3개를 빼니까 7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은 여기 8개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3N개 있고요. 플러스 6개 있으니까 두개 있죠. 여기 플러스 두개 있으니까 10 마이너스 3n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가 뭐라고? 얘가 정수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 자, 얘가 정수가 돼야 되니까 여기 있는 얘, 여기 있는 이 지수가 뭐가 되면 되겠어? 지수가 자연수가 되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10-3n. 얘가 만약에 뭐가 되면, 얘가 만약에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 음수가 되면 얘가 3분의 1로 바뀌겠지, 그치? 3분의 1로 바뀌면, 여기는 뭐 2의 7제곱밖에 없기 때문에, 3을 약분해 줄 친구가 없기 때문에 정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10-3n이라는 게 0 되거나 또는 뭐가 돼야 돼? 자연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10-3n이 0 또는 뭐가 돼야 된다고? 자연수가 돼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 그러면 n이라는 친구, 그럼 여기 n은 뭐가 될 수가 있겠어? 뭐 그냥 굳이 뭐 n을 3분의 10으로 이렇게 뭐 하지 않다 하더라도 뭐 할 수가 있습니까? n은 1 가능하겠죠. 0 가능합니까? 0? 0? 근데 자, 이 친구 뭐 0은 안 되겠죠. 음수 있으니까 0보다 커야 되네. 그러니까 n 값은 1 가능하고요, 2 가능하고요, 3까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 그러니까 n이 1이면 아까 여기서 우리가 a를 3의 n이라고 했으니까 a는 3의 n인데 n 값이 1, 2, 3이 가능하니까 1 들어가면 3, 2 들어가면 9, 3 들어가면 27, 이렇게 돼서 모두 합치면 39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는 두 함수 이거의 역함수를 각각 fx, gx라고 했으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모든 정수 n의 값의 합을 한번 구해보자 라고 얘기했어요. 뭐 역함수를 구해봐도 되는데 뭐 구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럼 fx는 뭐냐? 역함수 이거 뭐 x 놓고 여기 y 넣으면 되잖아. 그러면 x는 로그 2에 y-5니까 이 친구 넘어가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플러스 5 넘어가니까 아 2에 x제곱 플러스 5가 fx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gx 한번 구해볼게요. gx는 x는 로그 3분의 1에 3-y 플러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누구부터 넘어가면, 누구부터 넘어가야 되겠어? 얘부터 넘어가야 되겠지. 그럼 얘부터 넘어가면은 x 빼기 2가 될 것이고, 여기 있는 친구 넘어가면은 3분의 뭐가 됩니까? 1,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은 얘네만 남았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 마이너스 y라는 게 3분의 1에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결론적으로 gx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x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fx 함수하고 gx 함수 두 개를 지금 뭐 했습니까? 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gx, 이 n이라는 친구가 gx보다는 커야 되고 fx보다는 작아야 되는 이 n의 값에 합을 한번 이제 구해봐라, 이런 얘기인데, 그래프 한번 잠깐 그려볼게요. 여기 있는 친구는 x가 0일 때가 6이 되겠지, 그치? 일단 정근선이 뭐야, 정근선이? 5가 되겠네. 맞죠? 그러니까 여기가 정근선, 이 친구를 5라고 한번 해보면, fx 선생님 해볼게, 빨간색으로. 요렇게 가서 뭐 이런 식으로 가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맞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뭐가 되냐? 6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여기가 지금 y 코로가 되는 거고.
자, 이게 지금 fx 함수입니다. 그리고 gx 함수는, 자, 3분의 1이잖아, 그치? 3분의 1이니까, 일단은 요렇게 내려올 건데, 마이너스가 있잖아. 그럼 어떻게 되지? 이렇게 뒤집어지겠지. 그치? 이렇게 내려올 거야. 얘는. 근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x축 대칭을 하면, 요렇게 뒤집어지겠죠? 그리고 얼마만큼 올라갔습니까? 3만큼 올라갔으니까, 정근선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해서, 얘가, y equal 3이 되고, 그 다음에, x에다가 0을 한번 집어 넣어보면, 0 집어 넣어보면 어떻게 되니? 3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는 뭐, 마이너스 9에다가 뭐 이렇게, 마이너스 6 돼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GX 그래프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얘가 FX고 얘가 GX고,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뭐냐면, GX보다, 이 친구보다는 커야 되고, FX보다는 작은 이 N 값을 구하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게 지금 정근선이 얘가 지금 3하고 뭐야? 5잖아, 그치? 그러니까 3이라는 선이 이렇게 그어진다라고 하면 GX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뭐 하겠어? 작겠지. 그 누구도 가능하냐? 이렇게 4도 가능하고 누구도 가능해? 이렇게 5도 뭐 하다는 거알수 있어? 가능하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지. 근데 만약에 뭐 6이 된다든지 또는 뭐 3, 밑으로 2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하겠어? 당연히 안 되겠지. 그래서 3에서부터 5까지에 있는 것들만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러니까 n이라는 값은 3, 4, 5가 되고요. 그것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는 뭐가? 9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러한 조건을 지금 나에게 줬어. 그리고 지금 뭐 얘를 구하라고 했는데, 쌤 개인적으로는 딱히 뭐 그렇게 좋은 문제라고 생각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X하고 Y가 지수자리에 올라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는 E의 X제곱을 무엇인지, E의 Y제곱이 무엇인지를 한번 구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 그러면 E의 X제곱 곱하기 E의 Y제곱이라는 거는 네모 곱하기 뭐가 되겠어? 세모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E의 X 플러스 Y제곱이라는 게 네모 곱하기 세모 개념이 되잖아. 그러면 X 더하기 Y가 2니까, 아, 그러면 네모 곱하기 세모가 어떤 개념이 되겠니? 4라는 값을 갖겠구나라는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E의 X와 E의 Y를 한번 구할 건데, 여기 여러분 식 한번 보시면 이 친구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아, E 곱하기 E의 X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 또는 이렇게 하셔도 돼. 얘들아, E X제곱을 A라고 해볼게요. 얘를 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좀더 표현하기 쉬울 것 같아. 그럼 얘는 뭐가 되냐? E 곱하기 E X제곱이니까, 아, 넌 EA 되겠구나라고 알수 있고, 그 다음에 E의 Y제곱이 B니까, 아, 너는 B라고 봐서 너가 A다. 이렇게 볼수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A 하시고요. 빼기. 1이 내려와야 되니까 EB라는 친구가 뭐가 된다? 1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나는 누가 알고 싶다는 거야? 이 A하고 B를 내가 지금 알고 싶다라는 거야. 그래서 AB를 알기 위해서 일단은 여기다가 두배 할게요. 여기다가 두 배를 좀 해주면 4a 플러스 2b는 2a가 돼서 두 개를 더하시면 5a라는 거는 2a 더하기 1이 되고요. 결론적으로 a라는 친구는 5분의 2a 더하기 1이라는 이러한 값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지.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 A라는 친구가 바로 뭐냐면 이제 이런 친구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A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A가 이 친구니까
뭐 A 여기다가 뭐 대입하든 여기다가 대입하든 해서 B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쌤이 여기다 대입해 볼게요. 그럼 B라는 친구는 바로 누구냐면은 여기다 해볼까? 자, EB라는 게 바로 뭐니? 넘어가니까 A-1이고 그거에다가 2분의 1 곱한 게 바로 B가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B라는 친구는 바로 누구냐면 여기 A에서 1 빼. 1 빼면은 5분의 이 A 1 빼니까 빼기 5로 오면은 빼기 4가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2분의 1 한번 곱해보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5분의 A-2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 즉 B라는 친구는 5분의 A-2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쪽으로 와볼게요. 우리가 AB 값을 구했어. 그러면 이제 뭔 소리냐면은 A가 지금 2의 X고 B가 2의 Y잖아. 맞지? 그러니까 AB를 곱하면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2의 X 곱하기 2의 Y가 되고 이게 바로 뭐가 되냐? 2의 X 플러스 Y가 돼서 X 더하기 Y가 2라는 조건을 줬으니까 이 값이 즉, 야, AB가 뭐구나? 4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지. 자, 그럼 AB가 만약에 4면 A가 지금 뭐야? 2하고 B가 2잖아. 그러니까 두 개를 곱해보면 25분의 2A 더하기 1에다가 A-1을 곱한 게 바로 4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25가 넘어가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100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 이 친구 전개해보면 2A제곱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4개니까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가 100이 되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2a제곱 더하기 3a는 이 친구가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니까 마이너스 2 넘어가면 최종적인 답은 102가 정답이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보자는 얘기야. 그냥 2의 x제곱과 2의 y제곱을 뭐 ab라고 놓고 한번 구해보자 그 얘기야. 알겠지?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2의 n제곱을 b 곱하기 10의 a제곱이 성립할 때라고 했고 두 함수 fg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했거든. 이게 도대체 이제 약간 뭐냐라고 처음에 이해가 조금 안 되시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기억번 이렇게 함수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넣어보면서 한번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F3이라고 했어. 그럼 F3이 과연 뭐냐라는 얘기인데, F3은 N에다가 뭐 집어넣는 거니 얘들아? 3 집어넣는 거잖아, 그치? 그3 집어넣는 거니까 F3이라는 친구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8은 b 곱하기 10의 a제곱. 이렇게 한번 나타내보자. 이 얘기거든? 그러면 당연히 이 b값이 얼마가 돼야 되겠어? 얘는 당연히 b값이 8이 돼야 되겠지. 그리고 얘는 얼마가 되면 되겠어? 0이 되면 되겠지. 오케이? 지금 8하고 얘하고 같아야 되잖아. 이렇게. 그럼 어떻게 같아질 수 있겠어? 얘는 당연히 뭐가 돼야 돼? A는 0이 돼서 1 만들어버리고, B가 뭐가 되면 되겠어? 8 되면 되지 않냐? 그 얘기야. 그래서 F3이라는 거는 A 값을 지금 말한다고 했거든? A 값이니까 0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조금만 보세요. 쌤이 좀 원리 좀 설명해 줄게. 그 다음에 F4는 뭐냐라고 보면, F4는 n자리에 4가 들어갔으니까 여기에 4가 들어가면은 16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16을 b 곱하기 10의 a제곱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 얘기야. 그럼 어떻게 만들 수 있어 얘는? 여기 a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 1 들어가야 되겠지. b는 0부터 10까지밖에 1부터 10까지밖에 안 돼요. 10보다 작다. 그러니까 a는 1 들어가 1. 그럼 a가 1 들어가면 얘는 10이잖아. 그럼 b는 뭐가 되면 되겠니? 1.6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F4라는 친구는 바로 뭐가 되냐? A값이라고 했으니까 1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F4값은 F4값보다는 크다라는 거 얘는 뭐가 되겠어? 아 맞구나 라는 거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G6하고 G7을 한번 보면 볼게요. 자, G6이라는 거는 N자리에 뭐가 들어서 여기 자리에 6이 들어간 거잖아. 그치? 그러면 2의 6제곱 얼마입니까? 64예요? 그럼 64가 되고 64라는 거는 B 곱하기 10의 A 제곱에서 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밖에 없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 A는 1이 되고 B는 뭐가 되면 되겠어? 6.4가 되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64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G6이라는 거는 뭐냐면 아 G6이라는 친구는 로그 B니까 아 로그 6.4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G7이라는 거는 128이 되고 2의 7제곱이니까 그러면 얘는 어? 얘는 그러면은 10에 자 B 곱하기 10의 A제곱에서 A값은 얼마 되면 되겠어? A값 2가 돼야 되겠지. 왜? 100을 표시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B라는 친구는 뭐가 되냐? 1.28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결론적으로 G7이라는 거는 바로 뭐가 되냐? 로그 1.27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그러니까 7이라는 친구가 G7이 G6보다 크냐라고 물어본 거 얘는 뭐가 된 거니? 잘못됐다 이렇게 우리는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D급번을 좀 확인을 좀 한번 해야 되는데 D급번을 좀 확인하기 전에 자 이 친구의 원리 지금 이게 지금 뭔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잠깐만 자 양쪽에다가 상용 로그를 한번 취해 보도록 할게요. 양쪽에 상용 로그를 한번 취해 보면은 얘는 n 곱하기 로그 2는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상용 로그를 취하면 로그 b 더하기 a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즉 a 더하기 로그 b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a라는 것은 지금 바로 뭐냐면 로그 2에다가 n을 곱한 거라는 어떤 수에 대해서 a는 정수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말하는 거고 로그 b라는 거는 바로 어디? 소수 부분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D급번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한번 체크해 보면 될까라고 보면 일단은 이렇게 선생님이 조금 예시부터 한번 좀 해줄게. 무슨 예시냐면 예시 한번 보세요. 이거야. fn 더하기 1 마이너스 fn이 자 gn 마이너스 gn 플러스 1보다 크냐 이런 얘기거든. 자 n에다가 얘들아 n에다가 2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 n에다가 2를 넣는다라는 거는 여기는 지금 뭐가 되는 거야? f3이 되겠지. F3 빼기 F 뭐가 됩니까? 2라는 친구가 G2에서 G3을 뺀 것보다 크냐 이 얘기인데 F3은 우리가 아까 여기서 F3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로그 8이야. 그러니까 얘는 로그 8에 대한 정수 부분이라고. 그럼 정수 부분이 얼마가 되겠니? 0이겠지 0. 로그 8. 10보다 커야 1 될 거 아니야. 두 자릿수가 돼야 1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로그 8에 해당하는 정수 부분이니까 0이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얘는 로그 4야. 2의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얘도 정수 부분이 뭐가 돼?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0 빼기 0이니까 지금 위쪽 동네는 좌변은 0이야. 그 다음에 우변은 뭐냐면 G2. G2는 뭐냐면 2의 제곱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로그 4야. 로그 4.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바로 뭐냐면 마이너스 1 로그 뭐가 되냐? 8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로그 4에서 로그 8을 빼면 얘는 뭐가 되죠? 음수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좌변은 0이고 우변은 음수이기 때문에 아 얘네가 얘보다 무조건 뭐하게 되겠다?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한 두 개만 더 해볼게요. 좀 이해를 정확하게 해야 돼서 n이 3이라고 해볼게.
N이 사람, N이 3이라면 얘는 F4잖아, 그치? 그럼 F4는 2, 그 16이니까, 2의 4제곱이니까 16이잖아. 16은 몇 자릿수야? 두 자릿수? 두 자릿수고 F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자릿수, 정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F4는 지금 바로 뭐가 돼야 되냐? 1이 돼야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지. 이해돼? 그리고 F3은 그럼 여전히 뭐가 되는 거야? 0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자 G3에서 G4를 빼는 건데 이거는 지금 바로 뭐냐면은 로그 8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의 3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여기는 로그 16이 아니고 여기서 뭘 뺀 거? 소수 그 정수 부분을 뺀 거. 즉 1.6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여기는 지금 g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0에서 1 사이의 값, 소수 부분에 해당하는 값이 돼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 친구는 아무리 커봤자 0에서 1 사이야. 좌변이 지금 얼마야? 1이거든. 그러니까 좌변이 1이고 얘는 0에서 1 사이니까 아 좌변이 우변보다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하나만 좀 더 해볼게요. 자 n이 만약에 4라고 한번 해볼게요. n이 4라면 내가 체크해봐야 되는 게 F5에서 F4를 뺀 게 G4에서 G5를 뺀 거보다 크냐 이 얘기거든. 그럼 얘는 지금 32잖아 그쵸? 2의 5제곱이니까 32는 몇 자릿수야? 두 자릿수니까 얘는 1이라고 정수 부분이니까 얘는 그러면 F4는 뭐야? 16이죠? 16 몇 자릿수야? 두 자릿수거든. 두 자릿수니까 빼기 1 해가지고 얘는 뭐가 되냐? 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G4니까 얼마가 되는 거니? 16이야. 16인데 결론은 뭐라고 얘들아? 0에서 1, 뭐냐, 그 1에서부터 10 사이가 돼야 되니까 얘는 1 로그 1.6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로그 뭐가 되겠어? 3.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러니까 1.6에서 3.2를 빼면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음수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0에서 얘는 좌변 0, 얘는 음수. 그러니까 로그 4도 뭐하다는 거야? 성립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지. 이게 지금 이제 그래서 디귿번호를 한번 좀 우리가 확인해보면 이런 얘기야. N 플러스 첫 번째 N인 케이스 한번 확인 한번 해보고요. 두 번째 N 플러스 1인 케이스를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N인 케이스는 그냥 이거야 이거 N 곱하기 로그 2는 A 플러스 로그 B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이 친구가 FN 플러스 얘가 뭐야? GN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 그러면 N 플러스 1이면은 자 N 플러스 1의 로그 2는 FN 플러스 1 플러스 G의 N 플러스 1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지금 N 플러스 1에서 F 곱하기 1을 뺀 거니까 여기서 얘를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빼보도록 하면 로그 뭐 2로 묶어내면 여기서 얘를 뺀 거니까 얘는 1 될 것이고요. F N 플러스 1 더하기 G N 플러스 1 마이너스 F N 마이너스 G N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는 지금 바로 뭐가 되는 거니? 얘는 지금 양수잖아. 그쵸? 양수값이고 나는 지금 여기서 얘를 빼기를 원하니까 F N 플러스 1 마이너스 F N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를 넘겨볼게요. 넘겨보면 G N 마이너스 G N 플러스 1 플러스 로그 이게 사실은 같다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 이게 같다라는 뜻이 되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여기 있는 친구보다 어떻게 되냐 커야 되냐 이거를 지금 한번 물어본 거라고.
보세요. 여기 있는 친구하고 여기 있는 친구만 놓고 보면 로그 2를 더해야 같아지는 일이거든.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친구하고 여기 있는 친구 얘네끼리만 두 개만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 당연히 F 이쪽이 G 이쪽보다는 뭐 해야 돼? 커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디귿범 같은 경우도 참이다 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선생님이 얘 들어준 이야기, 얘네다가 2, 3, 4를 들어준 이야기, 여기를 이렇게 하나씩 조금 체크해보면 이해가 좀 확실하게 좀 더 되거든? 이해가 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자, 로그 이거의 그래프와 x 이퀄 4가 한 점에서 만난다 이런 얘기거든? 이건 좀 간단히 해결할 수가 있는데, 자, 로그인데 지금 얘가 2분의 1이잖아. 그럼 어떻게 그려져야 돼? 요렇게 그려져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근데 x 이퀄 4하고 한 점에서 만나려면 x 이퀄 4가 여기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여기 이렇게 있어야 만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로그 함수의 정근선은 바로 뭐냐면 얘가 0이 되는 값이거든. 정근선. 결론적으로 x라는 친구는 바로 뭐가 되냐? 2분의 p, 얘가 지금 정근선이야. 그럼 정근선이 어디 있어야 돼? 정근선이 여기 이렇게 있을 거거든. 얘는 지금 정근선이 이렇게, 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그러면 얘가 지금 2분의 p예요. 그럼 x 이퀄 4는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지. 여기 있어도 당연히 안 되고 얘보다 크게 이렇게 있어야 되겠지. 그래야 여기 있는 이 로그 함수하고 뭐 할 수 있어? 한 점에서 만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관계에서 보면 2분의 p라는 친구가 4보다 뭐 해야 돼? 작아야 된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고요. p라는 친구는 8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겠네. 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이 친구야.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를 좀 생각을 해보면 얘는 y는 2의 마이너스니까 2분의 1의 x 플러스 p의 절대값,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2의 2분의 1의 x제곱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런데 어쨌든 이만큼을 뭐 내려왔든 올라갔든 그렇게 하고 절대값을 씌웠잖아. 이 친구가 이렇게 왔다고 해봅시다. 마이너스 p만큼 이동을 했어. 그리고 얘를 꺾어서 올렸으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얻고자 하는 식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올라간 식이 될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지. 근데 y 이퀄 3하고 얘가 뭐 해야 돼? 두 점에서 만나야 돼. 그럼 두 점에서 만나려면 3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3이 이렇게 있어야 두 점에서 만나겠지. 그러면 이 친구 분명히 뭐가 있을 거야? 정근선이 여기 이렇게 있었을 거야. 정근선이 원래. 그럼 정근선이 얘가 같이 올라가면 정근선이 이렇게 돼야 될 거야. 정근선이.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가 지금 바로 y 이퀄 3이고 얘가 지금 정근선이고. 그럼 이 정근선은 바로 뭐냐면 원래 이제 이 절대값이 없었을 때 이게 지금 마이너스 p거든. 이게 마이너스 p니까 결론적으로 꺾어 올라왔으니까 부호가 바뀌니까 얘가 y 이퀄 뭐가 되겠어? p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p라는 친구는 3보다는 뭐 해야 돼? 커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p는 3보다는 뭐 해야 된다? 커야 된다. 그래야 이 조건을 만족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p라는 친구는 3보다는 크고요. 8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친구는 4, 5, 6, 7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11, 11 합쳐가지고 22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만 조금 잘 그려서 판단할 수 있으면 22번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겠네요. 23번 문제는 이제 교점하고 관련된 그런 문제인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했고, 이거 할 때 좀 빨리 그래프를 좀 그리는 게 중요하니까. 얘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마이너스 2x다 뭐 이런 식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리고 0부터 1까지는 뭐 이런 식이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는 마이너스 1, 0, 1 세 점만 체크하면 돼. 여기다가 마이너스 1로면 뭐가 되겠어? 2라는 여기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0이니까 여기 지나고요, 다시 1이면 2 지나니까 여기 지난다. 즉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진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얘가 뭐 하겠다는 얘기야? 2마다 계속 반복해서 그려지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는 뭐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계속 이렇게 어쨌든 뭐 하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뭐 그려진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지금 로그 2n의 x제곱이 만난 점이 몇 개가 돼야 된다고? 99가 돼야 되거든. 그럼 99가 되려면 여기 있는 친구가, 자 얘가 2라는 점을 벗어나버리면 이제 교점이 안 생기겠지. 그쵸? 그러니까 2가 로그 2n의 x를 한번 해보시면, x가 어디에서 그러면은 2라는 값을 갖느냐, 얘가 넘어가니까 2n의 제곱이라는 곳에서 2라는 값을 갖는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는 여기를 얘가 지나간다고 하면 여기 x값이 바로 뭐가 돼야 되냐, 2n의 제곱이니까 4n 제곱이 x자리에서 여기를 지나간다 그 얘기야. 그래서 여기 지금 1이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그래프가 요렇게 와서 여기를 지나서 요렇게 갔다가 정확하게 여기를 딱 지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 그리고 이거에 이제 교점이 몇 개가 돼야 된다고? 99개가 되는 얘네 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 얘기거든. 여기 보면 교점은 얘들아 무조건 어디에서밖에 못 생깁니까? 보시다시피 여기가 1이고,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가 1이고 얘가 2이고 여기가 자 3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5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1,2에서 몇 개 생겨? 하나 생기지. 2,3에서 몇 개 생겨? 하나 생기지. 3,4에서 몇 개 생겨? 하나 생기는 거야. 4,5에서 몇 개 생겨? 하나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각 1단위마다 교점이 몇 개밖에 안 생겨? 한 개밖에 안 생기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여기 점이 정확하게 몇 번째 되면 99번째 점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0,1은 안 생겨, 여기는 안 생겼잖아. 그치? 여기 안 생겼으니까 여기 있는 점에서 여기 있는 값을 빼보자. 이만큼의 길이에서 몇 개가 생겨야 되니까 99개가 생겨야 되니까. 그래서 4n 제곱 마이너스 1이 뭐가 돼야 되냐? 99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1단위마다 몇 개씩밖에 안 생겨? 한 개씩밖에 안 생겨. 그러니까 4n 빼기 1이라는 게 바로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99의 거리가 돼야 된다. 그 뜻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4n 제곱이 100이 돼서 약분하면은 25가 되니까 n 값은 바로 뭐가 됐을 때? 5가 됐을 때 우리가 찾는 정답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은 함수 이거의 그래프다. ABC 일단 구하라 이런 얘기니까 뭐 구해보면 A는 간단히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A는 여기가 마삼이고 여기가 3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의 폭을 2로 나눈 거니까 A는 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B는 뭘로 확인할 수 있어? 주기로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b분의 2 파이가 주기가 되는데, 여기 주기를 좀 보면은 뭐 여기하고 여기만 지금 나와 있네. 그러니까
한 칸, 두 칸에 해당하는 게 지금 요만큼이란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만큼에 해당하는 게한 칸, 두 칸이야. 근데 주기는 몇 칸이 돼야 돼? 네 칸이 나와야 주기가 되지. 두 칸에 해당하는 게 지금 얘는 6분의 4, 6분의 파이니까 6분의 3 파이에 곱하기 두 배가 바로 뭐가 된다? 주기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주기는 결국에는 뭐가 되냐? 파이가 주기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하고 왔다 갔다 하면 여기서 b값이라는 거는 2구나라는 거 쉽게 확인할 수 있겠네요. b는 그래서 뭐가 되냐? 2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a하고 b를 확인을 했으니까 한번 선생님 식을 써보면 y는 3 sin ex-c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지금 6분의 파이 콤마 0이잖아. 6분의 파이 콤마 0을 갖다가 대입을 한번 시켜볼게. 0은 3 곱하기 사인, 6분의 파이 대입하면은 3분의 파이 마이너스 c 이렇게 되는 거거든. 3은 뭐 넘어가면 없다 생각해 버리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사인 이 값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는데, 사인 값이 0이 되는 경우는 언제죠? 알다시피 이렇게 사인 값이 이렇게 되니까 0에서 0이고요, 파이에서 0이고요, 2파이 0이고요, 또뭐 3파이 0이고, 또 마이너스 파이 0이고, 뭐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정수 파이에서 뭐가 되는 걸알수 있어? 0이 되는 걸알수 있어. 결론적으로 여기서 3분의 파이 빼기 c라는 친구가 정수 파이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지. 자, ABC는 모두 다 양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파이라 그러면 얘는 음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파이는 안 되고요. 뭐 0, 파이, 2파이 이런 식으로 값이 나와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러면 0이 되려면은 당연히 C는 뭐가 되면 됩니까? 3분의 파이가 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2파이 이렇게 되려면 얘네들은 3분의 뭐 4파이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c는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c는 제일 작은 값을 가져야 되니까 3분의 파이가 해당되는 값이다. 그래서 a라는 친구는 3이고요, b라는 친구는 2, c라는 친구는 3분의 파이 값. 세 개를 모두 다 곱하면 약분되고요, 2파이를 파이로 나누니까 답은 3번 2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